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 오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지? 일어났어? 엄청 더워? 네, 일단 텐트를 다 가져갈 거니까 필 때 도와줘야 돼요. 참고로 이제 캠핑 매니아예요. 우리 라미라 씨는. 가을부터 해가지고 거의 캠핑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텐트들이 아마 이렇게 붙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텐트 아기들을 숨쉬게 한번 이제 펼쳐놔주자. 너무 오래 접혀있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캠핑장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하는 중인데 힘도 빌려야지. 걔 힘 세거든요. 이게 다 캠핑 오픈인가? 야, 프로인데요? 아니, 사나긴 이런 것 같아. 야, 몇 개를 가져가냐? 와. 야, 뭐 하냐? 와. 저게 운동이야, 난. 운동 안 하잖아. 땀방이야, 이거는? 소소한 장비들. 있는. 소소해. 오늘 뭐 텐트 팔러 나가니? 언니 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오. 아, 뭐야? 아니, 뭐야? 애기들 왔네? 안녕. 타이밍이 중요해. 아니, 오늘도 어떻게 시간이 되셨나봐요? 아니, 지금 캠핑장에서 볼 수 없는 이 화장들은 뭐예요? 저희 항상 이러잖아요. 난 이러고 왔는데. 7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아빠랑 뭐 같이 가고 이러는 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혼자 애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죠. 원래는 이제 모자 모녀 캠핑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동호회. 한 분은 당근 이유, 한 분은 바람난 감자라고, 한 분은 어떡하죠라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근우애미거든요. 아, 근데 되게 특이하게 미란이 그 캠핑 한번 따라갔었는데 다들 이름을 모르더라고. 본명을 몰라. 다 닉네임으로 부르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자, 근우애미가 이걸 하시고 당근 이유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되겠어요. 애미야! 이렇게 불렀죠. 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엄청 크네? 면이지? 네, 면이에요. 아니, 이게 넓어서 확장감이 좋아요. 몇 메타야? 3m, 3m? 이게 280에 280 정도? 280에 280? 제가 주먹 안 해. 면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언니 근데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언니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언니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내가? 한 손으로. 우리 내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오해.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마. 오늘 저거 꺼냈는데도 애 세 번 나왔어. 여유로운 웃음. 미란 언니랑은요 좀 오래됐어요. 그 미란 언니 아들 근우가 초등학교 때 그땐 언니가 배운 줄을 몰랐어요. 언니가 나 배우야. 그래서 저희들이 언니가 배우면 우리도 배우야. 근데 언니가 배우라고 해도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아니 배우처럼 뭐 대해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엄마 캠퍼처럼 대해주고 그냥 늘 함께 그렇게 했어요. 편하게. 언니가 배우면 나도 배우야. 아, 나 몰랐을 제일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언니의 가장 큰 무기이면서 네. 매력인 것 같아. 언니 얘는 못 만든지가 많았는데 하나씩 큰 거부터 필까? 우리 리미터부터 찍힐까? 그럴까? 나 자신 있는 거 나 자신 있는 거 나 자신 있는 거
이대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쟤는 무슨 죄야?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아. 야, 되게 재밌게 노네. 시간 잰다? 시간 잰다. 2차 텐트 어떻게 할까? 나 여기서 쳐. 야, 되게 재밌게 노네. 야, 이런 장면 처음 보는 거 같아. 말없이 텐트만 치는. 엄마들이 텐트 치고 있는.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하시는 거예요. 저런 거 되게 잘해. 멋있어. 김밥만 잘 마는 게 아니었어. 야. 이건 같이 칩시다. 셋이 얼른 뚝딱뚝. 그럴까? 셋이 하나씩? 나는 숄더백 메고 갈게. 나는 그럼 이 명품백 멜게. 되게 보스턴백 메듯이 가볍게. 되게 가볍게 메고 오네. 근데 텐트를 왜 다 치는 거야? 말리려고. 정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펴줘야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아, 날 좋은 날 나가서 저걸 펴줘야. 세상에, 저렇게 텐트를 뚝딱. 어이구야. 다 미란이 거야! 야, 내 친구 부자지! 집이 몇 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저기로 수영장 수영장으로 가자. 아 이거 나 옷도 안 갖고 왔는데 말려야지. 너무 덥다. 어 뭐야 오늘도 아니 쿨에 있더라고. 다 마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자. 아우 시원하네. 아 아유 아유 무릎이 아유 무릎이. 어 근데 정말 시원해 보여. 행복해 보여. 언니 나도 해줘요. 뭘? 언니가 여기 해주고 나를 데리고 우리 가는 거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어 가능할 거야. 나 좀 더 뒤로 와야 돼. 그리고 봐봐. 내가 이제 언니 떨려요? 떨려? 안 떨려? 아유 쉽지도 않아. 가자. 하나, 둘, 제발. 어, 어. 하나, 둘, 셋! 아예 잠수하셨어. 놀 줄 아시네, 물속에서. 아까 안 가라앉지. 아, 미란 언니가 되게 연약하네. 연약해 보이지, 저기 너무 있으니까. 연약하다. 사실, 아이고. 아이고. 마구 휘둘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혹시 캠핑 가게 되면 당근이유님은 꼭 저 한번 뵈실게요. 당근이유님 어 너무 아우 당근이유님 참 마음에 든다. 괴력이 괴력.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나 봐. 언니 결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거지. 애는 그냥 나? 애는 그냥 나? 옷이 없어서 이게 촉촉해가지고. 아우 쟤를 또 언제 걷어가지고 하나.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무서워. 모듬이냐? 목살 두근 삼겹살 두근. 아 맛있겠다. 주말이잖아. 선물이야. 저기 안에 또 있더만. 언니 이거 그때 그 고기예요. 한 장씩 먹는 고기. 누가 고기를 잘라 먹는다고 그랬어. 일단 언니가 유행시켜서 우리는 더 이상 잘라 먹지 않고 있어. 목살 말고 삼겹살 같은 거는 이렇게 기니까. 근데 목살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실 거야. 이제 보시는 분은. 아니 내가 가르쳐줬어. 삼겹살을 이렇게 구운 다음에 자르더라고. 한 줄로 그냥. 어 그래서 줄로 해서 돌돌 이렇게 김치 말아서 먹어야 된다. 아, 근데 얘가 목살을 얇게 썰어온 거야. 그래서 차돌박이처럼 그 정도 얇은 건 아닌데 아우 배고파. 아, 저거 이렇게 싸서 먹게. 아, 배고프다. 야, 배고프다. 안 자르고. 야 우리도 뭐 좀 먹자. 네, 이거 빨리 보고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자. 배가 확 고프다. 깔맞춤 한 거 같아. 그거 보면 소고기 국물. 깔아 깔아.
소리만 들으면 소고기 같아요, 언니. 한없이 들어가요, 언니. 아, 저기 아이스 고기. 아이스 고기가 저기 냉장고에 있어. 소리 좀만 켜주세요. 되게 맛있게 먹는다. 어. 언니 이제 어떻게 먹냐면 언니 여기 고기를요 여기다가 네. 얹어가지고 그럼 혓바닥 될 수도 있어. 소금에다가 언니 그거 와사비 네, 후추랑 와사비 소금이야. 뭐 여기 와사비를 좀 얹고 이 할라피뇨랑 언니 취향껏 김치니까 이 정도 염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몸에 대만하면 거기 진짜 어, 난 이렇게 고기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더라.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야, 저런 장소에서 먹으면 또 맛있어. 수영했고. 이미. 어. 저 아이디어다. 목살을 저렇게 얇게 썰어 오는 거 저거 괜찮아. 예. 말아가지고. 와. 진짜. 진정한 저게 여배우의 삶이 아닌가. 아니 다른 여배우도 그렇게 안 살던데. 어, 되게 그냥 그 소탈하고 어. 원래 언니의 모습 볼 수 있어서 아니, 좋았어. 그래도 방송이라고 꾸미지 않으려고. 진짜로 근데 미안한데 좀 앞으로 좀 꾸며주면 안 되냐?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MSG 오디오 가지고 녹여가지고 지금. 나는 나 오디오 나간 줄 알았어. 그래서 원래 보통 이거를 하는데 할 이유 말이 없어. 나레이션을 넣는 거 어때? 어? 나레이션을 넣자. 그래, 그래라. 뭐 보통 그래. 아니, 저는 사실은, 저도 VCR 찍었는데, 저는 계속 말하면서, 어, 이제 뭐 차 마셔야지, 어, 이제 밥 먹어야겠구나. 막. 그렇지. 계속 저는 혼잣말을 많이 했거든. 많이 하고 또, 나 처음에 보면서, 어, 나 너무 꾸며나 생각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어, 꾸미길 잘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조금 했습니다만 너무 좋았어요. 아니 내가 어. 네, 방송국 놈들 잘 믿진 않지만 CG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왜 이래요? 아니 이걸 이거 물집만 지어달라고. 아. 이게 너무 추잡해 보이니까. 아니야 그건 네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야. 대상 포진이 났었어. 어. 아니야. 아니? 그냥 단순 포진이야. 단순 포진. 피곤해서. 어, 아, 단순 포진. 아니, 미안해. 아니, 개그맨이라 조금 부풀려. 어, 그러니까 너무 필요해. 아니 필요해. 미안해. 조금 내가 부풀려.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한다. 많이 먹어, 가인이. 우리는 푸드파이터입니다, 여러분. 맛있어. 잔치야, 잔치. 잔치? 잔치 음식이야? 잔치, 아니,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잔치.